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카이주에서 만나보실 모델은 아반떼 5세대 8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승차는 국산 중중형 세단의 최강자 현대자동차 아반떼입니다. 현행 아반떼는 5세대 모델로 코드네임은 AD인데요. 이 슈퍼노멀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아반떼만의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완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대였던 아반떼 MD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이유로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지 저희 카이즈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된 지 지금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월간 판매량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아반떼, 그 매력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여러 대를 마주쳤던 네. 이 아반떼 AD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선배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디자인 중에. 눈이 제일 그쵸? 중요합니다. 네. 눈이 제일 중요해요. 눈 디자인이 아반떼 MD보다 네. 좀 더 세련되어지고 날렵해지고 길게 뻗어지고 그 다음에 눈 완성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헥사고날 그릴은 현대자동차의 아이덴티티하고도 아이덴티티 같은 부분인데 이 느낌 한번 만져봐봐요. 네. 어때요? 약간 매트한 느낌이죠. 광택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걸 크롬으로 장식하면 광택을 낼 수도 있지만 매트한 느낌으로 세련된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승용차인데 상당히 낮게 하려고 상당히 낮게 디자인하려는 노력이 되게 보여요. MD보다도 더 낮아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런 것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 아반떼 스포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봐봐요. 범퍼가 네. 지금 이렇게 굴곡이 젖어 있죠, 그죠? 네.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공기 역학 쪽에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네. 신경을 썼다. 전면부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측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측면 디자인에서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요. 왜냐면 MD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이 모델이 풀옵션 모델이 아니고 그 두 번째 하위에서 두 번째 트림인 밸류 플러스 모델이에요. 1690만 원짜리 네. 비싸지 않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트림이에요. 밸류 플러스라는 이름답게 필요한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7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사실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깡통휠이라고 불리는 작은 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번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17인치 휠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체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이 좀 더 보기 좋다.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휠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적당하다. 적당하다. 네, 맞아요. 측면에서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후면 디자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눈이죠. 그렇죠. 테일램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돼요. 네. 네. 근데 MD보다 어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조금 더 길고 조금 날카롭다. 맞아요. 길고 날카롭고 쭉 뻗어져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다. 네. 좀 더 세련미를 주고 있다. 그 부분 볼 수가 있고 하단 범퍼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크게 뭐 차별화된 부분도 없고 네. 그냥 단정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 정돈되어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스포일러는 없지만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굴곡이 져서 에어로 다이나믹을 공력을 고려한 설계를 했다. 네. 그래서 후면에 좀 더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오니까 어때요? 올라왔죠, 그죠? 네. 네. 이런 게 공기적으로 공기 역학을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잘 설계가 됐다. 그럼 주행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설명할게요. 네.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어때요? 저는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좁죠? 네. 네. 승객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좀 희생이 된 것 같아요. 전보다 크게 넓어지거나 좁아진 건 없고 네.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실릴 것 같아요. 네. 승객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평균 키 여성 네. 윤수정 기자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타보겠습니다. 네. 평균 키가 작지 않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리도 짧지 않습니다. 네. 네. 어때요? 제가 지금 쭉 뻗었는데도 네. 여기 레그룸이 많이 남아요. 그죠? 충분해 보이네요. 그죠? 네, 선배님이 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는 자리 그대로거든요. 저 자리가. 근데 뭐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공간 창출 능력은 예전부터 정평에 나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반떼도 중형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중형차 크기 중에 거의 최대치를 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하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카로 써도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드룸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그죠? 충분하죠? 예. 뭐 공간 충분하고요. 제가 타도 될 것 같고 뭐 성인 3명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윤수정 기자랑 지금 이제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수측방 그렇죠. 정보 시스템 맞아요. 선배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네. 지금 보면은 후측방에서 차가 오는 거를 감지해서 네.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네.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다. 네. 저 같은 초보 운전자에게 아주 좋은 아니죠. 겸손하게 윤수정 기자가 초보라고 했는데 윤수정 기자가 운전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자동차 전문 기자 나오는 역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네. 169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물론 뭐 169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이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요즘 차값이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네.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착한 가격표다 오히려. 네. 그러면서도 지금 뭐 보시겠지만 이렇게 내비게이션 현대 내비게이션이 물론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옵션이지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게 센터패시예요. 그렇죠. 센터패시하죠. 이게 맞아요. 조금 약간 가로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소나타 신형 소나타를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카이즈에서 독자 시승기로 나갔었거든요. 네, 네. 독자분께서 차를 가져오셨는데 직접 네. 그 소나타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뭐 물론 소나타보다 작은 차긴 하지만 네. 뭐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카플레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휴대폰하고 자동차하고 연동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음악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네. 핸드폰을, 아이폰을 딱 꽂으면 바로 연결돼요. 그죠? 그쵸. 그래서 뭐. 도끼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 그쵸. 제가. 선배님이. 제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도끼 노래를 참 좋아라 하는데. 도끼 좋아합니다. 네. 노래가 아까 굉장히 잘 들리네요. 네. 그죠? 음질 좋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도끼 노래를 잘 들었고 힙합 스웨그가 네, 스웨기 있어요. 네, 제가 생긴 거와 달리 힙합을 네. 좋아합니다. 지금 정차 중이죠, 그죠? 네. 네. 어때요?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때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시끄럽지 않죠? 네. 그죠? 지금 보면은 1600cc 가솔린 엔진이 지금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최고 출력이 몇 마력이죠? 그죠? 132마력. 그렇죠. 토크는 16.4. 아, 그렇죠. 윤수정 기자가 참 열공을 하고 차에 대해서 아반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평범한 수준의 출력과 토크지만 네. 정숙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전세대 MD를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뭐 소유는 하지 않았지만 MD를 네. 자주 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차량의 이제 내부 흡흡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숙성을 조금 더
강화해서 네. 이제 차량이 달려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정차했을 때 이제 정숙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MD 때보다도 훨씬 더 개선이 됐고 개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 안 꺼졌어요. 확실히 소음이 좀 적으니까 탈 때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편안하고 진동도 지금 거의 없다. 그죠? 네, 거의 네.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스티어링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잡아보면은 거의 없죠. 네,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적인 주행 느낌 그런 느낌은 사실 어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실용 영역 구간에서 차량이 달려 나가는 느낌은 특별하게 소위 말해서 깔 데가 없다. 네. 뭐 꽤 정숙하고 서스펜션의 느낌도 뭐 편안한 세팅에 맞춰져 있고 네. 그리고 스티어링 이 느낌도 MDPS 방식이 워낙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네. 또 지적을 많이 받은 만큼 또 개선을 했겠죠. 네. 제 첫 차가 사실은 포르테 쿠페였는데 포르테 쿱이었는데 네. 예, 이 전 세대 이제 MD와 같은 플랫폼을 썼던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전에도 뭐 구아방 우리가 구아방. 추억의 아반떼 네, 1세대 예, 구아방도 제가 어렸을 때 막 타고 뭐 네. 여러 가지 차종을 타고 자동차를 참 좋아해서 제가 자동차 기자가 됐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현대 자동차에 비해서 이 준중형 자동차 치고 완성도가 참 높아졌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행적인 면에서 하부 소음은 좀 올라오는 편이다. 네. 네,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뭐 타이어 쪽 있는 부분을 휠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래 소음은 올라온다. 네. 이런 소음이 싫으신 분들은 좀 고급 타이어로 나중에 타이어를 다 쓰신 다음에 네, 교체하시면 노멀 소음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많이 좋아집니다. 네, 이 아반떼 AD가 네네. 소나타랑 같이 좀 많이 팔리는 그렇죠,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판매 랭킹 순위에 네. 매달 판매 랭킹이 있는데, 뭐 카이주 데이터 팀에서 이제 매달 발표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보면은 거의 뭐 2등, 3등, 뭐 1등 할 때도 있고요. 네. 네. 꾸준히 잘 팔리는 자동차예요. 타보니까 네. 아, 왜 꾸준히 팔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편안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이제 움직이실 때 되게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자동차 부담 없이 네. 그렇죠. 승차감 부분에서도 지금 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그런 주행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서스펜션 이제 이 요철을 넘어갔을 때나 아니면 좀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 네. 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좀 약간 텅텅 아, 텅텅 튀는 네, 그런 느낌 나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 사실 뭐 서스펜션 세팅 문제이기도 하고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좀 더 고급스러운 부품이나 세팅 값을 가져갔다면 좀 더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아지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아반떼는 사실 MD보다는 훨씬 솔직히 말씀드리면 MD는 약간 좀 텅 비어있는 차를 약간 텅텅 비어있는 깡통 차를 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네. AD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차선 변경을 지금 차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자 지금 상당히 과격하게 오. 지금 스티어링을 돌렸는데 네, 차가 네. 없으니까 이렇게 차들은 왜 이러나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차간 거리나 이런 거 다 유지하고 네. 했으니까 잘 따라오네요. 일단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고속 영역은 아니었지만 잘 따라오고 한 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네. 그죠? 잘 따라오죠. 네네. 네.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딱 바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족해요. 네. 조금 더 부족해요. 그래도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네. 피드백을 줬지만 두 번째 움직일 때는 약간 불안했어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네. 자, 윤수정 기자하고 지금 즐거운 시승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치승의 느낌을 한 단어, 아까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제가 평가를 해보면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편안한 승차감이다.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스펜션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몸에 와닿는 그런 주행 질감이 네. 아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거죠. 아 편안하네. 네. 아 잘 차가 잘 이렇게 정제시켜주는구나. 네. 충격을 정제시켜주는구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차값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예. 고급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편안하다. 그래도 서스펜션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많이 팔리는 자동차니까. 그쵸. 예. 자,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꾹 밟았는데 자, 가속 페달을 꾹 밟았는데 6000rpm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뭐랄까 한 템포 느려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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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페달을 선배가 꽉 밟아 네. 꽉 밟았어요. 제가 밟았죠. 밟아도 불구하고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는 우웅 네. 나는데 약간 소리가 먼저 우웅 나고 네. 그 다음에 스피드가 따라가. 나 갈게. 네.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가속 느낌이 직감적이지 않은 건 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네. 아까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들이 거. 생각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연비. 그렇지 연비. 차를 아마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꽉 밟았을 때 막 튀어나가게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네. 못한 건가? 안 한 이유는 연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예. 이거는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잖아요. 그죠? 네.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맞아요. 자동차니까. 20대 대학생이 첫 차로 살 수도 있고, 60대 뭐. 할아버님이. 할아버지, 60대 할아버지는 아니고, 60대 아저씨가. 아저씨. 사실 수도 있고, 30대 뭐, 여성분이 사실 그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폭이 너무 다양한 자동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의 모든 그런 평균치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치 연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쵸. 예. 평범한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수준이다. 네. 확실히 유격이 많이 없어졌네요, 스티어링 느낌에. 네, 스티어링이 유격이 많이 느껴져서 솔직히 좀 네. MD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기가 좀 싫었었거든요, 솔직하게. 네. 네. MD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었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딱 탔을 때 네. 이 시트가 네. 이렇게 좀 확 감싼다? 이런 느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를 감싸준다? 네, 나를 감싸주지 않아? 나를 안아준다? 나를 안아준다? 이런 느낌이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좀 부족해? 네. 왜냐면 그런 이제 몸을 홀딩시켜주는 이런 시트나 이런 것들은 네. 주로 스포츠 세단이나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차가 없는 데로 왔어요. 차가 없는 데 왔는데 몰려 온 건 아닌데 한번 그러면 차가 없으니까 네. 브레이크 한번 밟을게요. 네. 80km에서 자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확 쏠리는데요? 많이 쏠리죠? 네 많이 네. 이렇게 확 많이 쏠려서 막 지금 말문을 말문이 막혔어요? 네. 그렇죠. 그 많이 쏠리죠 생각보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네. 이렇게 쏠리는 걸까? 알겠습니다. 우리 앞반대는 왜 이렇게 앞으로 쏠려야만 하는 것일까? 네.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대단히 안전한 도로라는 점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0km로 아, 네. 80km 이상으로 달려서 많이 짧으니까 거의 100km에서
김수정 기자 놀란 것 같은데. 어우, 이게. 설명 이제 그만하시고. 네,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마지막에 100km까지 가서 이제 풀 브레이킹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제동 거리가 뭐 계측해보지 않았지만 짧지 않아요. 네. 네. 상당히 좀 밀리. 약간 밀린 느낌 나죠. 네. 그죠? 좀 더 고성능 브레이크였으면 좋겠지만 뭐 단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제동 거리는 상식 선이긴 하지만 네. 조금 밀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전륜구동 자동차잖아요, 그죠? 네. 전륜구동 자동차는 엔진도 앞에 달려 있고 구동계나 이런 것들이 앞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 확 쏠려서. 그죠? 앞쪽으로 확 쏠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좌석에 또 앞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이렇게 쏠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준의 브레이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추돌되지 않도록 사고가 네. 나지 않도록 뭐 안전거리를 항상 네.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쇼코너가 좀 많은 구간에 왔어요. 네. 그래서 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차의 강성 느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초고장력 장판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간다든지 네.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죠, 그죠? 네. 네.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간다든지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네. 차 뼈대 자체가 상당히 탄탄해졌다. 그 느낌은 확실히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네. 한 번 더 타이트한 코너에서 어떤 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한 번 더 볼게요.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아반떼를 타고 와인딩을 타시는 분은 없겠지만 올라가 볼게요. 네. 스티어링 느낌인데 네. 나쁘지 않아요. 해봤잖아요. 네. 와인딩도 타보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690만 원짜리 제가 밸류 플러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네. 와, 그 정도 가치면 제 생각에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이건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안정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 규정 속도에 의거해서 달릴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네. 상당히 안정적이고 스티어링의 피드백 저한테 주어지는 이 피드백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아주 기민한 움직임은 솔직히 아니에요. 예리하다. 아주 스티어링 느낌이 예리해. 아주 뭐 아주 탁월해. 네. 무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 크게 부족함이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가속 영역에서도 132마력이고 16토크 정도 되는 수치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치고 어떤 도로 흐름에도 맞춰서 달릴 수 있어요. 네. 무난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보통 슈퍼노멀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가 좀 빨리 달리니까 어때요? 소음이 좀 커지죠, 그죠? 네, 소음이 좀 커지죠. 그래도 뭐 옆에 있는 우리
문수정 기자하고 얘기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요. 제 말 잘, 제 말 잘 들리죠? 네. 잘 들려요. 잘 들리고요. 예. 네. 크게 부족하지 않고, 고속 영역에서 규정 속도에 의거해서 규정 속도 안에서 스티어링을 또 돌려보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약간 고속에서 해볼게요. 아주 기민하게 쫓아오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불안한 감은 없어요. 자,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고속 이제 차선 변경할 때 네. 불안감이 증대한다. 네. 네. 차체가 아직은 그런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완성도가 고속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네. 고속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진다.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 아반떼 오늘 시승했던 AD를 총평을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적당한 가격 네. 그리고 적당한 주행 성능 그리고 뭐 보편화되어 있는 뭐 누구나 타도 어떤 사람이 타도 뭐 부담 없이 편하게 탈 수 그렇죠. 있는 평균 이상 네. 어. 슈퍼노멀 네. 네, 슈퍼노멀이라는 단어를 참 잘 지었다. 그쵸. 어, 카피라이터를 진짜 칭찬해. 칭찬해. 주행 총평은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시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할 말 있어요? 네. 네, 뭐예요? 네. 독자 여러분들께. 아, 독자 여러분들께. 자, 여기 카메라 지금 보시고 오늘 시크 네. 빵 터지셨는데 윤수정 기자 빵 터지셨는데 오늘. 네. 네, 제가 오늘 첫 처음으로 이제 선배님이랑 네, 같이 시승을 해봤는데요. 네. 독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윤수정 신입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준 기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